2021 춘계 회장기 실업 탁구 대회 마지막 날 마지막 경기 강원도 인제군 다목적 경기장에서 남자 기업 남자 단체전 결승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KGC 인삼공사 대 미래에셋증권의 단체전 결승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네,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해설을 맡은 서영입니다. 네, 김수상입니다. 네. 자, 저희 지금 여자 단체 결승. 네. 네, 아주 박진감 넘치고. 네. 맞아요. 네, 멋진 경기로 포스코 에너지 팀이 3대 1로 이기고 이제 우승을 차지했는데. 네. 일단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드리고. 네. 저희가 해설이. 네. 아까 전에 했던 우리 캐스터 분하고 박지원 해설위원님하고 했던 방식과 조금 다른 색깔로 저희가 해설을 진행하는 점 양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그 오다 저희 채팅창에 띄어져 있죠. 네, 네. 1번 단식 박유빈 선수와 장윤 선수가 이렇게 붙었는데 왼손. 네. 선수가 박유빈 선수고요. 네. 많이들 아시겠지만 오늘 이번 대회 남자 단식 우승자 장우진 선수의 경기가 네. 시작됩니다. 네. 박유빈 선수의 서비스. 아. 네. 서비스 초크인트 직접을 하네요. 네. 2대1이라고 스코어가 지금 자세하게 네. 잘못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체크 네.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스코어 체크 한 번만 좀 부탁드립니다. 네, 1번 단식 모든 네, 단체전에 뭐 다 중요하겠지만 1번 단식을 이기느냐 마느냐가 그렇죠. 이 분위기를 엄청 좌지우지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는데 지금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에이스 우리 장우진 선수를 1번으로 네. 내보냈고요. 네. 지금 강유빈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실업 3년 차, 예, 22살의 젊은 선수고요. 왼손잡이로서 조금 서비스에 대한 그런 공격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네네. 지금 인삼공사에서는 네. 현재 에이스로 나오는 선수는 이번에 임종우 선수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장윤진 선수와 코리아 오픈에서도 복식을 1등 하면서 되게 많은 분들이 응원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네네. 2번 단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3대2로 장우진 선수가 한 점을 이기고 있습니다. 자, 광유빈 서브. 백드라이브. 네. 지금 일단 장우진 선수는 중진 플레이로 가면은 굉장히 유리해지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박유빈 선수가 볼이 조금 짧게 떨어졌는데 네, 조금 성급하게 네, 디펜스를 하다가 범실하고 말았습니다. 오, 나이스. 지금 박유빈 선수가 2구부터 강력한 치키타로 예, 점수를 완전 따냈습니다. 4대 3. 장우진 선수 서브. 드라이브. 장우진 선수가 아까 그 단식에서 처음에는 조금 몸이 무거운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 네네. 단식을 우승하고 나서 지금 단체전 1경기를 하는데 몸이 좀 가벼워 보이네요. 네, 지금 그 장우진 선수 이번 대회 이번 단체전만 이기면 네. 네, 우승을 하게 되면 상관왕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단식, 복식, 단체전까지 하면 상관왕이에요. 이야. 네. 아, 보너스 부족할 걸로 제가 봤을 때 예상이 됩니다. 네. 네. 기필코 우승을 하려고 네. 최선을 다하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서비스에 이은 상구 공격이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5대5.
나와서 길렸고요. 드라이브. 어머. 들어갔나요? 아, 살짝 지금 미끄러질 뻔해가지고 장훈 선수가. 네, 맞습니다. 이게 중심 이동을 좀 강하게 하다 보면 네. 살짝씩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좀 조심해야 됩니다. 드라이브, 드라이브, 드라이브. 아, 좋아요. 지금 보셨어요? 하체? 네, 네, 하체. 하체 뭐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자우지 네. 선수 지금 드라이브 볼 때 하체 자체가 네. 굉장히 낮게 떨어졌어요. 네. 그 공도 지금 보면 테이블 밑에까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저거를 다 하체 힘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서 성공시킵니다. 맞아요. 지금 탁구는 팔로 치는 게 아니고 다리로 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중요하죠. 아~ 소리가 진짜 여기 댓글에도 써주셨는데 소리가 진짜 찬지네요. 네, 맞습니다. 저 소리가 네. 중국 러버의 그 특정 소리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찬지는 소리. 네, 맞습니다. 이거 중국 러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을 좀 약간은 때려쳐야 네. 공이 좀 뻗어나가기 때문에 오! 미국부터 아주 강력한 네. 공격 장국이 선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강유빈 선수는 좀 자신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2구 네. 치키타 스트레이트를 공격하면서 득점을 성공합니다. 박유빈 선수가 초반까지는 같이 가고 있다가 네네. 후반에서 이렇게 많이 벌어지네요. 네, 지금 박유빈 선수가 자신감 있게 해야지만 네. 이길 수 있는 그런 플레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첫 번째 게임은 또 쉽게 네. 장훈진 선수가 승기를 잡았습니다. 네. 장욱진 선수 요번 단체전까지 이긴다 그러면 상관왕. 네. 네. 아, 이거는 뭐예요? 다 가져와야만 했니? 또 나옵니다. 네. 아,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게 네. 우리 선수들도 보면 네. 시합을 한번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컨디션이 좋은 날이 있고 네네. 안 좋은 날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장우진 선수가 지금 이번 시합 같은 경우는 네. 컨디션이 좋아 보입니다. 네. 네. 아, 그리고 그것도 네. 있을 것 같아요. 이 올림픽을 준비했던 선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있죠. 올림픽 준비하는 거는 뭐 저는 해보진 않았지만 네네. 얼마나 그 압박과 긴장된 훈련을 많이 했을지 네. 그러고 나서 올림픽 끝나고 이번 국내 대회를 치렀을 때 네. 조금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 고강도의 훈련을 견뎠으면.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더 자신 있게 플레이를 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장우진 선수는 개인전을 우승을 하고 단체전 1 단식에 나왔는데 몸이 굉장히 가볍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곽유빈 선수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거 의식하지 마시고 네. 자기 플레이 최선을 다해서 해주면 좋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두 번째 게임 장우진 선수의 서브로 시작합니다. 탁구가 이렇게 예민합니다. 앞에 누가 있으면 서브를 못 넣어요. 맞아, 이 성격이 이상한 게 아니고 진짜 예민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그럼요. 공이 네. 되게 자꾸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네. 잘해야 돼요, 이번에. 네, 바람도 지금 살짝 분다고 지금 장훈 선수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아, 네. 진짜 부네요. 네, 바람이 불고 있어요. 예, 현수막이. 네. 에어컨을 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덥나요, 여기가? 지금 갑자기 저만 더운가요? 아, 더워요, 더워요. 저도 더워요. 아, 장우진 서브 잘지났고요. 드라이브. 네, 좋습니다. 강력한 드라이브. 이렇게 어중간하게 떴을 때 네. 팔로만 치면 안 되고요. 지금 보셨겠지만 다리가 네. 쭉 들어가면서 몸이 같이 네. 들어가면서 스윙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중심 이동을 해야지만 공에 그렇죠. 대한 파워가 나오죠. 네. 네. 드라이브. 드라이브.
지금 보면 예, 드라이브를 지금 걸어놓고도 장우진 선수 무릎을 보면 거의 바닥에 닿든 말 듯 네. 할 정도로 자세를 낮추고 있어요. 네네. 그 뜻은 어떤 공이 와도 나는 다 걸겠다 예, 그런 자세거든요. 왜 저를 쳐다보? 아 지금 예, 그리고 전 궁금한 게 네. 장우진 선수가 드라이브 이 포핸드 네. 드라이브를 걸면은 이렇게 뭔가 다른 선수들과 다르게 뭔가 네. 시원시원한 느낌이 더 들거든요. 네, 그만큼 장우진 선수는 드라이브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소리죠. 네. 아 다른 네. 선수들은 또 자신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선수도 차이가, 자신 있지만 네. 네, 그래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우리 드라이브 잡이에 대한 그런 네, 그런 사람들은 그 촉이 있어요. 네. 맞아요. 김주상 그 오빠도 네. 드라이브 걸 때는 그럼요. 드라이브 걸 때만 좀 시원시원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네? 드라이브 걸 때만. 네,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뿌리 보세요. 네. 부담 없이 이거 나한테 잡혔다 싶었을 때는 네. 과감하게 뿌립니다, 그냥. 네. 주저주저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네. 네, 파워 드라이브로 구사할 수 있죠. 일단 스윙 스피드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 장훈 선수가 하체하고 허리를 굉장히 잘 써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스윙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죠. 아, 지금 인상공사 이겨라 파이팅 이렇게 응원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인상공사의 박윤빈 네. 선수 좀 분발하셔가지고. 네, 멋진 게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곽윤빈 서브 네. 네트. 세형님이 장우진 선수 따봉. 미래 셋 그 팀에서는 네. 이번 대회 개인전 우승자 네. 장우진 선수와 네. 또 준우승자 정영희 선수를 데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두 선수가 또 올림픽 국가대표였고 네 맞습니다. 얼마나 든든할까요? 그렇죠. 좀 든든하죠. 아니 코치 감독 입장이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나이스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지금 정영희 선수. 저렇게 좀 뭔가 공격적으로 나와야 장우진 선수가 네. 좀 뒤로 밀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이 시합이랑 경기라는 게 네. 유리한 쪽에 있어도 네. 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긴장을 놓친 그렇죠. 네. 또 상대성이라는 게 그럼요, 있으니까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이제 게임이 종료될 때까지는 네. 긴장감을 놓치면 안 됩니다. 네. 오히려 편하게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더 잘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반대로 또 부담을 가질 수가 있고요. 맞아요. 드라이브! 치키타지만 네. 좀 더... 치키타, 그쵸? 네, 치키타인데 공격적인 치키타가 나왔죠? 네. 곽윤빈 선수가 아까 1게임에서도 저런 장면이 한두 개 나왔는데 저런 걸 좀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 이렇게 물러나면 장우진 선수가 굉장히 좋아하는 볼이 옵니다. 네. 네 자꾸 물러나지 마시고 앞에서 좀 밀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두개 놓고요. 서브 성공. 보통 우리 선수들 같은 경우는 네. 리시브를 할 때 짧은 볼에 대한 리시브를 먼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탁구에서는 서브를 넣을 때 짧게도 많이 넣지만 길게도 좀 비중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네. 짧 치키타 때문에 백으로 많이 들어오잖아요. 짧은 걸 하려고. 그렇죠. 서영 선수는 게임할 때 보통 길게 많이 넣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길게를 많이 넣지만 네. 길게를 잘 못 봤길래 길게 넣는 거예요. 공방할 때. 왜 저를 꼬집으십니까? 길게 잘 못 봤더라고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넣은 거예요. 앞으로 잘 받겠습니다. 네. 네. 아, 오늘도 자신 있게 한번 치키타를 해봤는데. 네, 두 번째 게임도 이렇게 쉽게 또 장우진이 가져갈까요?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네. 짧게 놨고요. 다시 짧게 플리. 이번 세트는 곽윤빈 선수가 11대 4로 패하면서 네. 장우진 선수가 2대 0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KGC 인상공사의 네. 감독
님이 네. 누구시죠? 지금 최현진 감독님의 코치님은 한지민 코치가 아, 있습니다. 네네. 네, 지금 뭐 최현진 감독님 같은 경우는 또 고등학교 선배님이시죠. 아, 네네. 오빠 고등학교 선배. 네, 맞습니다. 대구 고등학교 선배님. 같이 이렇게 활동을. 그렇죠, 같이 운동을 했죠. 네네. 많이 또 혼났나요, 같이? 아, 혼나진 않았습니다. 제가 혼날 성격은 아니어서.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장훈지 선수가 지금 보면은 득점 네. 코스가 왼쪽으로 네. 많이 치우쳐져 있네요. 네. 공격 위치는 중앙. 네, 곽유빈 선수의 공격 위치는 중앙.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곽유빈 선수가 중앙보다는 네. 왼손잡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장훈진 선수는 또 오른손잡이고 또 포핸드가 또 강한 선수고. 네. 그러면 백으로 더 모아도 그렇죠. 그렇죠. 네. 곽유빈 선수가 왼손에 대한 장점을 가지고 장훈진 선수의 백쪽 코스를 계속 깊게 네. 네. 하면 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세 번째 게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곽유빈 선수 서브부터 시작합니다. 드라이브. 저희 해설하는 걸 들었나요? 벤치에서 먼저 했겠죠? 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네.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백쪽으로 좀 몰다가 네. 왜냐면은 포핸드가 너무 강하니까 네, 맞습니다. 장훈 선수가 네. 포핸드를 몰면서 또 적극적으로 곽유빈 선수로 포핸드로 같이 공격력을 끌어주면 되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조금 더 승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장호진 선수가 백쪽으로 깊게 빠진다는 걸 알고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할 거예요. 맞아요. 그랬을 때 다시 화쪽으로 몰아줬고 약간 네. 이런 전략적인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지금도 거진 선수가 백쪽 코스로 루프 드라이브를 걸고 장호진 선수 백 미스가 나왔죠. 아, 장훈진 서브 넣고요. 드라이브.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네. 아 이번에 근데 리즈 진짜 잘했어요. 네, 낮게 네. 엄청 낮게 애매했는데 한 번 더 늦춰서 밑에서부터 싹 끌어올리는 게 네, 맞습니다. 저런 건 센스 플레이죠. 네, 감각이 좋은 선수예요. 곽유빈 선수. 이런 리시브 미스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곽유빈 선수는 장훈진 선수한테 실점을 하더라도 네. 최대한 끈질기게 해서 실점이 나와야지 안 그러면 네, 포인트가 금방금방 내려갑니다. 지금도 하이 걸렸죠? 장훈진 선수하고 포핸드 싸움으로 한다고 하면 제가 네. 봤을 때는 중국의 마롱 선수랑 해도 네. 밀리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포핸드가 네. 좋기 때문에 네. 곽유빈 선수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경기를 네. 운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훈진 선수 세계 랭커잖아요. 그럼요. 자, 그 곽유빈 선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기고 있을 때 네. 더 밀어붙여야지 화이팅도 하고 네 맞습니다. 텐션 업을 시켜서 밀어붙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이게 화이팅 하는 게 무시 못하거든요. 시합을 하면서 맞아요. 네. 자 장훈진 서브 아쉽네요. 이런 포인트들이 많이 나오면 안 돼요. 곽유빈 선수는 맞아요. 할 거면 확실하게 자신 있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그냥 커트로 깊숙하게 찔러주고 플레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냥 기빵맹이 날리네요. 네, 기빵맹이 아주 네. 꽉 아. 95 네. 처음 봤어요. 처음 봤습니다. 네. 진짜 처음 봤어요. 90대를 처음 봤어요. 네. 서브 백으로 뒀고요. 게임이 조금 곽유빈 선수가 좀 불리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 장훈진 선수는 보면 백쪽에서는 백드라이브나 이런 걸 좀 가볍게 하고 네. 그 다음에 공격을 포핸드 공격으로 지금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장훈진 선수 화이팅! 장훈진 네. 선수 화이팅 더 크게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지금 반대가 됐습니다. 네 곽유빈 선수 화이팅 하면서 더 네네.
다들 지금 95 하면 엄청 놀랐는데. 네. 그럼 82, 아, 유한나 선수 아까 82까지 나왔나요? 어. 어, 그러면은. 유한나 선수가 공이 굉장히 세요. 제가 유한나 선수하고도 게임을 해봤는데. 네. 네. 깜짝깜짝 놀랍니다. 네. 얼굴 한번 맞을 뻔 했어요. 노린 거 아닐까요? 아, 그건 모르겠고. 얼굴 한번. 제 영상, 영상에도 있는데. 네. 큰일 날 뻔 했습니다. 어, 네. 교통사고 당할 뻔 했네요. 네네. 아니, 유한나 선수 그 전 게임에 뭐 보셨던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네. 여기 시합장에 와서 봐도. 네. 공이 그냥 웬만한 남자 선수들. 네, 맞습니다. 어, 못지않게 막 뿌시고 있더라고요. 네. 막 뒤에서 보는데 막, 와. 네, 저희도 감탄사가. 네. 그러면 유한나 선수의 82가 맞을 것 같아요. 네, 막 그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결정구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네. 어, 유한나 선수의 임팩트와 힘이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네. 지금 미래에셋 증권의 감독님은 또 네. 레전드 저 김택수 감독님이 벤치를 보고 계시고요. 그렇죠. 코치님은 네, 오상은 네, 코치님이 네, 두 분 다 레전드 네. 선수죠. 그럼요. 한국을 대표했던 네. 네. 감독 코치님입니다. 자, 장우진 서브 여기 놓고요. 네. 아, 작전이 좋았어요. 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제가 지금 박유빈 선수한테 말씀드렸던 거를 지금 장우진 선수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포핸드로 계속 지금 득점을 내고 있죠. 네. 박유빈 선수 끝까지 한번 좋습니다. 살려 보여 끝드라이브. 아, 그냥 끝쪽으로 아, 이렇게 몰아도 될 것 같은데. 네, 네, 네. 지금 어 제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네. 우리 선수들이 이런 볼에 대해서 미스가 너무 많아요. 전체적으로. 예. 네. 네. 그렇죠. 네,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 플레이를 해줘도 좋을 것 같은데 아,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아쉽습니다. 오, 좋아요. 이거 보십시오. 박유빈 선수가 드라이브도 굉장히 좋습니다. 맞아요. 파워도, 네, 파워도 있고 굉장히 좋은데 네. 지금 이런 모습이 잘 안 나와요. 가끔 맞아요. 하나씩 나오다 보니까 지금 스코어적으로는 많이 지금 지고 있죠. 자, 박유빈 서브 잘 놓고요. 다시 한 번 더 공격 드라이브. 아, 그렇죠. 이렇게 해야죠. 네, 맞습니다. 왜 안 했어요, 계속. 그러니까요. 4대2에서 지금 네. 8대4에서 역전을 당했어요. 지금 박유빈 선수가 네네. 가볍게라도 먼저 선제를 잡고 네. 또 장훈 선수의 백쪽으로 적쪽으로 몰면서 네. 게임을 풀어나가면은 네.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 화질 안 좋으신 분은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점 표시 3개 있습니다. 그걸로 화질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아 지금도 네트 플레이에서 조금 무리를 하지 않았나. 네네. 지금은 이제 곽유빈 선수가 리시브를 짧게 잘랐어요. 네. 근데 그거를 장우진 선수도 짧게 잘랐어요. 왜 네. 짧게 났냐면 지금 두 포인트를 곽유빈 선수가 드라이브로 득점을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냥 졌을 때는 또 드라이브로 실점을 할까봐 다시 짧게 넣은 게 성공을 했습니다. 자, 다시 선구. 아. 다시 드라이브로 득점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올라오는 볼이 네. 느리긴 오지만 네. 굉장히 회전량이 많게 들어오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조금 더 잡아서 드라이브를 네. 해줘야지 성공률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민서구. 떴죠? 아, 여지 없습니다. 이렇게 리시브 자체가 살짝 뜨면 이런 식으로 바로 강한 공격이 좀 나오기 때문에 리시브를 할 때 최대한 낮게 보내려고 선수들이 지금 하고 있죠. 네, 김나영 선수도 탁구 집안 아닌가요? 맞습니다. 자, 서브 곽유빈 잘 봤고요. 올라왔습니다. 드라이브! 와! 네, 멋있는 지금 플레이가 하나 나왔는데 자, 곽유빈 선수가 지켰습니다, 이거를. 네. 네, 흘러나가는 거를 예측을 하고 장우지 선수가 살짝 루프 드라이브를 건 걸 기다렸다가 카운트. 네, 9대7에서 지금 9대9 만들었어요, 곽유빈 네. 선수. 여기서 하나만 잘 버티면 네. 한 게임 딸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한 게임 따다 보면 또 게임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죠. 그렇죠. 네. 자, 장우진 서브. 아, 걸렸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로 걸리면 안 돼요, 지금. 맞습니다. 장우진 선수한테. 맞습니다. 이게 지금 미들로 갔잖아요. 그렇죠. 이게 미들로 가면 이거 장우진 선수가 좋아하는 공이거든요. 이 백쪽 사이드로 좀 갔으면. 장우진 선수 지금 컨디션 좋아서 포인트 걸리면 그냥. 네, 맞습니다. 끝인데. 네, 네. 아는데 안 되는 거겠죠? 그렇겠죠. 네. 야! 이렇게 해서. 네. 네. 첫 게임은 미래에스 증권의 장우진 선수가 승리하면서. 네. 네, 첫 번째. 1대0으로 네. 단체전 전체 스코어는 1대0으로 미리스 증권이 앞서고 있습니다. 네. 자, 곽유빈 선수 포인트 한번 보시죠. 아, 좌측 포핸드 쪽에서 이제 득점이 많이 나왔네요. 그렇죠. 포핸드를 적극 잡아야 되는 상황이었던 네.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서브는 이제 중앙. 그 보통 보면 저희가 이런 데이터를 보면 선수들이 서브가 거의 대부분이 다 중앙 쪽으로 좀 많이 가고 있는 걸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공격. 네, 서브 개수는 9개. 지금 보시면은 백미들 쪽으로 지금 많이 치우쳐져 있죠. 네. 네. 지금 장우진 선수도 보면 우측, 이제 왼손잡이니까 우측이 백쪽이란 말이에요. 네. 백쪽으로 좀 많이 몰아서 지금 공격을 했다라는 지금 이런 표시가 나옵니다. 네네네. 요게 곽유빈 선수도 이런 데이터가 나왔어야 되는데 네. 예, 이런 부분들이 페인의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